백윤화.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름은 백연화 씨고요. 예. And the sisters, the oldest was Im Young-hee. 그 제일 큰 언니 임영희 씨고요. 어, 이름이 다 있네요. 예. And the second was Im-suk. 임숙 씨고요. 두 번째 언니요. And the third was 임미숙. 그리고 세 번째 언니가 임미숙 씨라고 들었습니다. 가족 이름 다 나오는데 아까 이제 아버님 조남이 이제 임영호라고 하셨는데 발음상 이제 예, 임정호라고 나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Your father's name must be 임정호. 정자 호자신 것 같죠? 임정호. Right, right. 네. 예, 예. 한 분 한 분 성함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데요. 예, 예. 입양 당시에 사진을 좀 한 보겠습니다. Picture now. 예. 아주 어린 아유 간단하긴데요. 네. 예. 이때 생후 3개월 됐을 때라 아주 예. 장난기가 가득한 놀때 사진이 네.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저 사진 보면 어쩌면 어머니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. 입양 당시 모습은 기억하시겠죠? 네. 예. 3살 때 아주 쾌활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네, 보이고 있는데요. 네. 양부모님 참 예뻐했을 것 같은데요. 어땠습니까? So, what about your life? In an adaptive life? Yeah, actually, the parent? Yeah, the last picture you saw with me playing guitar, mm-hmm. I actually got that guitar from my father because I think he recognized some musical interest. 제가 입양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아까 마지막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네. 저희 양아버지께서 그 기타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. 아.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마 제가 음악에 소질이 있다고 그때부터 느끼셨던지 네. 제가 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것입니다. And? Yeah, and today I'm working with music. I write songs.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일이 그 노래를 쓰는 작곡가입니다. 야, 그러시군요. 예술가시네요. 네. You're an artist. 어떤 음악들을 많이 만드셨을까 궁금한데 거기에는 네.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음악들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So you wrote a song. You told me probably in a text you written that you gonna miss your birth family, etc. Is there any songs like that? I haven't written that many songs about my own life yet. It's mm-hmm. mostly for other artists. 아, 실은 제가 지금 아주 준비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네. 제 개인적인 얘기를 담은 노래는 아직 발표를 못했습니다. 어, 그래요? 예, 일단은 다른 얘기 노래들을 썼습니다. 예, 언제 준비가 되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방송에서 예, 들려드리죠. 예, 첫 발표를 하죠. 오케이, 띄어. 보내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12명의 출연자들입니다. 이 입양인들의 부모님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백방으로 수소문을 네. 해봤습니다. 이것 경위 좀 전해주시죠. 좋은 소식이 좀 있나요? 네, 그 우리 해외 입양인 같은 경우에는 네. 어떻게 보면은 왔을 때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되잖아요. 네. 그 가장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게 부모님 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이 방송 제보가 많이 와서 부모님을 꼭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예. 특별히 이제 그 임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지방에를 좀 갔다 왔습니다. 야. 아~ 낮에 갔는데 그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제 연락처하고 쪽지를 남겨두고 왔는데요. 예. 밤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.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, 아침 일찍. 어, 그래요? 아, 부모님이 왔어요? 맞다. 오~ 연락이 왔는데,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, 예? 정말 그 딸이 네. 그 KBS 나오면 만나보고 싶어서 이 방송을, 이 방송을 늘 봐왔다.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예, 예. 이날을 기다리신 거네요, 진짜. 네. 그야말로. 그러니까 이제. 저희가 자료가 있잖아요. 아까 그 임명 씨가 얘기했던 가족 사항들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이건수 경위가 백방으로 수소문한 결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 이름들이 거의 일치한 거죠. 네, 다 일치합니다. 다 일치했고 정황도 예. 맞았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. 그 가족이 아니라고 할 만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없습니다. 예, 예. 전부 일치합니다. 그래서 야. 예, 너무 행복했습니다. That was your family, really. 임명 씨, 예, 기분 어떠신가요? How do you feel now? 담담하신 편인 것 같은데, 예. Yes, I'm very surprised, especially because I had no information when I got to Korea. Uh-huh. It's all happened within just a few weeks. He did. So, thank you, 감사합니다. 지금 너무 놀랐는데 왜냐면 여기 네. 올 때까지는 아무 정보가 없었어.